박성 변호사님, 예. 법원에서 부부싸움 한 거 목격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모습, 그리고 흔하진 않습니다만 판사와 검사가 싸우는 경우는 저도 종종 봤습니다. 예. 그렇지만 피고인이 가족, 특히나 배우자와 직접 고성을 나누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고성을 지르는 장면은 다른 곳에서는 많이들 목격되는데 법원에서는 잘 목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왜 아내는 그랬을까? 더 나아가 아내는 누구를 변론하고 싶은 건가? 예, 논란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재명 당국은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서 변호사 이들 것 이화영 이든데 네.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네.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도 묶어갖고 이재명 당국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당이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검찰이 우리랑 선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지금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박정아 의원님, 네. 아내는 당원이기도 하고 당이 무슨 회의를 하냐, 검찰이 회의를 하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남편보다 더 당을 위하는 것이냐, 예, 논란도 뭐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해촉하려 했던 그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보고를 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검찰에서 하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해촉하려 했던 그 변호사를 그대로 지금 유지시켰어요. 그럼 이화영 전 변호사는 본인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원에서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거죠. 지금 돌아가는 국면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검찰이 본인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진술을 조작했다면 아내의 말대로 논란이 됐던 그 변호사를 해임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통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 모두 다 나 혼자 판단했다라고 하고 모든 거를 다 뒤집었으면 제 형량이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 같은 경우는 아이 그러지 말고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해. 당신이 한 게 아니라 누가, 당신이 주범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해서 우리 형량 줄이고 빨리 어떻게 죄값 치르고 나와서 그냥 어떻게 좀 살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통상의 부인의 심정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아빠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당이고 뭐고 아니면 어디 소속된 회사고 뭐고 이런 거 이전에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요. 당신 올곧게 오롯이 당신 혼자 다 짊어지고 형량이 어떻게 되건 간에 당신 몫이야. 그리고 우리 당을 구해야 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그 변호사 여태까지 해 무슨 법률 범위죠? 여태까지 계속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도와서 계속 왔는데 그것도 당사자인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라 부인께서 그걸 해임을 해가지고는 재판정에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는 그 변호사, 그 법무법인의 조력을 계속 얻어야겠는데 이거 못하게 하고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무슨 이재명이라는 단어 세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남편까지 버려야 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조 자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 변호사의 진술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 같아요. 아내분은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리 없어. 더 나아가 법원에서 당신 정신 차려요. 이제 앞으로 가족의 도움은 없어요. 라고 말한 걸 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 내지는 검찰이 앞으로 더 얘기했다간 뭐 가족들 도움은 생각지도 말아라 라는 경고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아내분은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지금 박정아 의원님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통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고 그것이 가족의 의무이기도 하죠. 근데 전혀 다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피고인 이화영의 진술을 그 피고인의 아내인 저 분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 합니다만 정치 활동 합니다만 제 부인이 제가 밖에서 무슨 이야기 하고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관계 남북협력사업을 주도했던 경기도의 부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평화부지사예요. 그래서 대북사업하는 데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이야기 사업을 계속 해왔고 그게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게 있는 건데 이걸 부인이 야 그거 아니잖아. 너 그때 보고 안 했잖아. 정신 차려.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제가 우리 부인한테 나가서 돌직구 씌워서 이런 이야기 할 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부인이 야, 너 그거 아니다라고 단정하면서 이화영 부지사 본인보다 진술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부인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변호사 해임 가지고 이제 결국 엊그제 법정에서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변호사란 분은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사입니까? 저 부인의 변호사입니까? 이화영의 변호사입니다. 예. 이화영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만 선임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부인한테 해임을 합니까? 그것도 본인이 법정에서 나 해임하지 않았다. 내 뜻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소리를 버럭 지르고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저 부인께서 행하는 그 행동의 전 그 기저에는 이화영이라는 남편을 지키기보다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진영 논리 포박당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성균관대 운동권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운동권 출신 부부신데 아. 내가 진영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한테 정치적 이득이 갈 수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다.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거다. 절대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국태의연한 진영 논리 함정에서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남편의 그 진술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상상 밖에 비정상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국식 전 실장님의 네.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습니다.